규모 8.8의 초대형 지진과 10m 높이의 헤일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강진이 일어난 직후 바닷물이 육지를 삼키면서 공항이 폐쇄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일본 동북 지방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사능 오염 문제가 일고 있는 후쿠시마 현 등 일본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일절 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전면 수입이 금지됐던 후쿠시마산 수산물들이요. 8년 만에 모두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밥상 안전에 비상이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차장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수산물이 다시 수입이 된다고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나서 네. 2013년 9월부터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네.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협정 위반이다, WTO 협정 위반이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아하. 너무 과한 조치다 이렇게 제소를 했는데 WTO의 제소는 2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2심제로 되는데 지난해 2월 달에 1심이 나왔는데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너무 과한 조치를 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2심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네. 다음 달에도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의 전문가들의 관측이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 안에 다시 수입 품목 일부가 열릴 수 있다. 다만 27개 품목을 금지시켰는데 그게 전부 다 열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본과 우리나라 협상을 통해서 올해 안에 네.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산 먹거리 가운데 저희가 세 개로 크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단 공산품들, 가공을 한 공산품들은 지금 모두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 검사를 다 거쳤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27개 농산물은 지금 27개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8년 만에 지금 전면 개방될 상황에 처있는 그 먹거리가 바로 해산물입니다. 해산물은 WTO에서 2심에서 너무 지나친 수입 금지 조치라고 판결이 나면 우리가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해산물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워낙 다양한데요. 여러분 우리 국민 생선이라고 불리는 일단 명태, 일본 바다에서 상당 부분 많이 잡히는데 명태가 있고요. 다랑어, 방어 등 어류는 물론이고 조개류, 그리고 또 건어물, 수산물 가공품들도 다 수입이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후쿠시마산이 수입이 될 경우 마트나 수산시장에 가면 우리가 이걸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마트나 수산물 시장에 있다라는 거는 안전해서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는 불검출인 것들만 사실상 저희가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산이든 아니든 믿고 먹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통된다는 거는 저희 통관 단계에서 매일매일 검사해서 안전한 것들만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식품의약안전처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통관 단계에서 허용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발견된다면 추가 검사를 요구하고 수입을 못하게 돼 있다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에 가셔서 일본산이라고 해도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오케이, 안전하다라고 매일 검사를 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불안해하거나 너무 의심을 해서 그런 불안감에 떨 이유는 없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아이템으로 정해봤습니다.